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늘은 튤립을 색종이로 접어볼게요. 천천히 잘 따라서 접어보세요. 준비물은 색종이 두 장과 본드가 필요해요. 원하는 색이 바닥에 가게 놓고 색종이를 접어주세요. 삼각적기 해주세요. 다시 펼쳐서 방향을 바꿔 삼각적기 한 번 더 할게요. 이 선이 가운데 선이 가도록 색종이를 이렇게 올려서 접어주세요. 색종이를 뒤집어주세요. 이 선이 가운데 선이 가도록 이렇게 올려서 접어주세요. 이 안에 이렇게 보시면 주머니처럼 공간이 있어요. 자, 이쪽에 손을 이렇게 잡고 왼손으로는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색종이가 떨어질 부분을 밑에다 놓으시고요. 자, 이 선이 가운데 선이 가도록 색종이를 올려서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올려서 접어주세요. 색종이를 뒤집어주세요. 이 선이 가운데 선이 가도록 올려서 접어주세요. 이 선이 가운데 선이 가도록 이렇게 올려서 접어주세요. 여기 색종이를 보시면 여기 한 장, 두 장 있고 여기도 한 장, 두 장 있죠? 이럴 때 이렇게 첫 번째 있는 색종이만 이렇게 안으로 두 번째 색종이는 이렇게 뒤로 접어주세요. 이쪽을 접을 건데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중심선이 있는데 그 선보다 0.3mm 정도를 바깥쪽으로 조금 더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심선에서 0.3mm 정도 더 바깥으로 접었어요. 자, 색종이를 뒤집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자, 이쪽을 보시면 주머니처럼 틈이 있죠. 이 틈에 이 색종이를 이렇게 쏙 넣어주세요. 이렇게 쏙 넣어서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색종이를 뒤집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틈에 이 색종이를 쏙 넣어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쪽에 보면 밑에 쪽을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작은 구멍이 있어요. 이 안에 바람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세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마주 보이고 이쪽도 이쪽 보시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맨 위에 이 색종이 먼저 이렇게 펼쳐주세요. 반대편도 이렇게 반대편을 먼저 펴주세요. 반대편 이렇게 마주 보는 반대편 펴주시고 안에 있는 색종이를 펼쳐주세요. 자, 이제 튤립의 잎사귀를 색종이로 접어 볼게요. 삼각 접기 해주세요. 다시 펼쳐서 이 선이 가운데 선이 가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아이스크림 접기 해주시면 돼요. 이 선이 가운데 선이 가도록 접어주세요. 윗선이 가운데 선으로 오도록 접어주세요. 윗선이 가운데 선이 가도록 한 번 더 접어줄게요. 이 선이 가운데 선이 오도록 또 한번 접어줄게요. 색종이를 뒤집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만날 수 있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꾹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살짝 펼쳐서요. 자, 이 뒤에 있는 색종이를 이렇게 뒤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뒤로 당겨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밑에 부분을 반으로 꾹 이렇게 밑에 부분을 꾹 반으로 접어주고 이 윗부분을 이 부분을 살짝 접어주세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세요. 자, 이 구멍 있죠? 이쪽 바람 넣는 구멍. 자, 그 안에 꽃을 연결할 거예요. 자, 이 끝에 본드를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 구멍에 쏙 넣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